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보 민사 대표 교섭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2-582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인데 어, 실은 임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노조 간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종 호텔 노동조합이 상고를 했고요. 어, 피고는 세종 연합 노동조합 회사 측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측은 별 문제가 안 됐고 노동조합기입니다. 그래서 세종 호텔의 노동조합이 있고 세종 연합의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 연합 노동조합이 훨씬 큽니다. 어쨌든 여기서 어, 피고 가그 대표 교섭 노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복수 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 그 노조가 대표 교섭 노조가 되고 소수 노조는 거기에 이제 합류하는 형태로 이제 어, 교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원고가 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원고는 이제 소수 노조였습니다. 그 소가 자꾸 피고 노조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연봉제 확대를 이제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이제 원고 노조는 연봉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고 피고 노조는 어, 사측과 연봉제를 사급 직원까지만 확대하고 하기로 잠정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 노조는 연봉제 자체 폐지. 연봉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 네, 피고는 이제 사채고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협상 했냐면, 사급까지만 연봉제 확인하고 그 이하는 이제 종전처럼 받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잠정 합의를 해놓고 원고노그 피고노조가 자기네 대의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대의원 의결을 합니다. 근데 이때 대의원 의결을 할때 어, 원고 노조들에게는 알리, 그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잠정 합의 아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 노조끼리의 그 대의, 임시 대의원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잠정 합의를 합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피고 노조가 사측하고 단체 교섭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섭 그 29조의 4에 보면 공정 대표 의무라고 해 가지고 교섭 대표 노조는 어 다른 노동조합 하고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혹시 차별하면 노동위원회가 시정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명령까지 할수 있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결국 교섭노조가 그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에게 노조 없이 자기네끼리만 의결한거 위법 아니냐 이게 첫번째 질문이었고요 두번째 질문은 알리지도 않게 그 단체협약 체결한거는 위법 아니냐 두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첫번째 질문 자기네끼리만 대의에서 의결한거 위법 아니냐 아 이건 위법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피고 자, 노대의 자체 그 절차에 의한 대의원 의결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 의결에 소수를 불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 볼수 없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알리지도 않고 단체 벽배착이한 거는 위법 아니냐? 그거는 위법 맞다. 왜냐하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단체협약 체결 전에 소수 누진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거. 이거는 합리적 입없이 차별한 것이고, 따라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단체협약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손해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거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무에서 보면, 이제 그, 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복수 노도가 굉장히 많고, 근로자들은 어,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 대표 노조와 소수 노조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측하고 갈등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 관계를 사측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쪽에만 잘해주고 이쪽에다가는 뭐 못해주면서 서로 이제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이제 공정대표 의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정 합의안도 알려주지 않은 거는 차별행위고, 이 판례는 중요한 건 이러한 차별행위를 했을 때이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같은 회사 노조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뭘걸 너무하냐? 첫 번째, 알려주지 않은 거 너무한 거 맞습니다. 알려는 줘야지. 알려는 주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 너무한 거 맞고. 뭐, 반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표 노조는, 이제, 복수 조조가 많이 만들어졌고 또, 어영 노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영 노조라 할지라도, 이 잠정 합의한 그 차별금지 이 조항 때문에 이 어역 노조를 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노조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단체협박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